오후에 이렇게. 무조건 세 번을 만나야 되는 봐야 사람이 보이니까. 네. 그래서 무조건 지켰어요. 근데 그 중에서 일곱 분이면 일곱 분 다 좋아하더라고요. 아니요. 그 일곱 분 가운데 지금 남편분이 있는 맨 마지막. 맨 마지막. 아니 근데 저희 신랑을 이제 소개팅을 어떻게 했냐면 저희 신랑도 제가 나오는지 모르고 무조건 나와라 이렇게 둘이 왠지 잘 맞을 것 같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때 혼자 나가기 싫어 친구를 데려나갔어요. 그 남자가 점점 올라오 눈이 이만해지는 거 저를 보더니 남자가요? 아니 본 사람인 것 같은 거죠. 이만해지더니 내 친구가 아니 내 앞에 딱 앉는 거예요. 내 친구도 있었는데 날 좋아하네 또 이러면서 하여튼 그랬는데 근데 이제 그 지금 그 신랑이 저를 너무 사랑해서 다른 사람이랑 못 만나기 매일 저랑 약속을 한 거예요. 나이 차이가 어떻게 돼요? 저랑 저보다 한 살 위예요. 한 살. 네. 근데 제가 이제 엄마가 이제 잘 보고 손 보고 있냐고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 다 볼 때마다 아들이 하나씩 있었어요. 정말. 위드선. 아들이 하나씩 있으니까 되게 희한하다. 그래서. 내가 그럼 6번에 해당되네. 2번, 6번 사이에. 위드선. 나이도 다 비슷비슷해. 딱 그 정도? 응. 그래서 내가 엄마랑 이제 언니한테 6번도 아들이고 다 아들이 있다 그랬더니 내가 점을 봤는데 엄마, 아빠, 엄마가 언니랑 엄마랑 점을 봤는데 애가 하나 있대요. 그래서 그 사람이랑 결혼하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주고 저를 너무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그랬다는 거예요. 근데 1번부터 7번, 6번까지 다 애가 하나씩 있었잖아요. 그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, 도대체. 아들이 하나를 딱 진짜로 정말 딱 아들 하나씩 있었어요. 야, 희한하다. 희한하잖아요. 7번을 만났는데 7번도 애가 한 명 있다고 했더니 그러니? 그러면 근데 얘는 딸이야. 그랬다. 7번이? 7번이 딸인 거예요. 그래서 어머머머머 혜영아 걔 너 좋아하니? 뭐 좋아하는 것 같은데 왜? 왜? 그랬더니 점쟁이가 딸이야 그랬더니 거의 이제 결혼 얘기 나올 때쯤에 사실은 결정적이네. 네, 사실은 결정적이다. 딸이라고 말하면 네가 안 만나볼까 봐 다른 사람들을 진짜? 네, 안 만나볼까 봐 말을 안 했는데 이제 결혼할 때쯤 사실은 딸이라고 그랬었다고. 짧은 단편 영화 보는 거야. 그러니까. 진짜 약간 그렇다. 근데 아주 계속 빨려. 5번이랑 6번이 7번을 만날 때 세 번째가 아직 안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. 아 지금 세 번 만나야 되는 거야. 네, 만나야 되는데 횟수를 겹칠 더 횟수를 못 채우는 거야. 그 사람 누구였는 누구라. 갑자기 내가 5번으로 밀리고. 이 단편 영화 제목은 21번의 데이트. 전 6번하고 5번은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. 이제 7번은 너무 날 좋아해 주니까. 근데 어느 날 이제 계속 전날 연락이 오는 거예요. 문자가 아 뭐 잘 계시냐 그러면서 뭐 언제 볼까요? 막 되게 좋은 사람들이었어요. 정말 저희 신랑보다 좀 더 좋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. 그럴 거예요. 그래가지고 문자 제가 어떡하지? 너 막 마음이 약해서 세 번째를 만나야 되나 말하는데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. 이 신랑이 그래서 7번이